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하는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세 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 됩니다. 추석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유동규가 한이 벌써 눈동자가 다르네요. 눈동자가 지난번 그 하얀 모자 쓰고 그 몇 달 전에 그 거의 1년 됐죠. 구속되기 전 눈동자하고 지금 눈동자 달라요. 완전히 도끼가 서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재명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천천히 말려주길. 이거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천천히 말려죽일 것. 저는 주변에 독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천천히 말려죽인다는 말 이거 보통 각오나 보통 한이 맺혀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죽여버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주변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냥 죽여버려 이러는 거지. 천천히 말려죽인다. 이걸 신문 기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매체하고 인터뷰하는데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화가 나왔다 싶으면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파괴할 것 없다. 말려죽일 것이다. 야 이재명 큰일 났네. 이런 얘기 듣고 이재명 잠 잘 수 있을까요? 잠 못 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은 울더라고요. 그저 민주당 당사 그 압수수색 하는 거 보고 그 앞에 현장에 나와서 무슨 약간 울먹이는 듯한 그 발언을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민주당 당사의 압수수색 하는 게 그게 분해서 우는 것도 좀 있겠지만 유동규한테 쫄아서 아이고 내가 잘못 다루었네. 저렇게 천천히 말려 죽인다고 나올 줄 몰랐네 이러고 쫄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그들하고 10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요건 이제 정진상, 김용, 이재명 심들 다 내는 거죠. 그들하고 10년 같이 했는데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입 다물기 바라고 측근들을 나를 회유도 하고 나를 협박도 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전화를 던진 거 아시죠? 오피스텔에서. 그것도 정진상이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 다물기를 바라고 증거 인멸,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 교사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 은닉 교사가 있습니다. 또 그걸 정진상이가 나를 그렇게 했다. 휴대폰 버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진상하고 휴대폰 버리기 직전에 통화한 건 나왔잖아요. 그것도 무려 8차례나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자기들로 이재명한테 쳐올라가지. 이재명 쳐올라가기 전에 정진상 본인한테도 이거 큰일 났지 하니까 휴대폰 버려라. 8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길 바라고 그들은 그랬던 것이다. 그게 이제 회유도 했었고 협박도 했었다 이걸. 그리고 증거 교사를 했었다 이런 게 나오는 골로 갔네요. 이제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불법 자금은 지원 한 장 받을 없다. 이거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그러네요.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 퀘스천마크. 유동규가 얘기하는 겁니다. 초밥이 10원은 넘을 것인데 내가 검찰에서요 다 얘기하겠습니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습니다. 이 성악가가 이렇게 독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저 한대 성악가 출신인데 성악가 남자들이 이렇게 또 독한가? 여성들은 간혹 어쩌다 10명 중에 한 명은 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이야 나 독하구나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윗선 개입 여부에 지금까지는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는 입을 다 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방에 다 열지 않고 산별로 나오는 산별로 천천히 전부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입을 닫았었는데 그건 뭐 회유 협박이고 우와 무섭다 무서워. 어휴 춥다. 이렇게 춥지? 그러면서 유동규가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라?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 같이 타고 다녔는데 몰라? 그리고 15년
1월에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 다녀왔는데 그걸 몰라? 뉴질랜드에서 요트 값은 누가 냈는데? 이러면서 난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 대줬다. 이 대표가 이재명이 요트 타러 가놓고서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유동균이 잘 해석을 해야 돼. 유도가 이거 보통 아니네. 자기는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는데 그 요트 값을 자기가 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트에 이재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트 값 받은 거 아니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 이게 하나하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지금까지 입담을 다 이렇게 지금 막 터뜨리고 나오냐. 검찰 측에 회유가 있었느냐. 말하자면 플리바게닝 요즘에 이게 나오죠. 민주당에서 그거 들고 나오잖아요. 검찰에서 협박해가지고 유동규가 지금 입을 여는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기자도 그걸 물어봤어요. 유동규한테. 그랬더니 유동규는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플리바게닝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에서 난 지금 얘기하는 거고 검찰이 회유 협박 상관없어. 그리고 지금 대기업 회장이 거지하고 우통벗고 싸우자는 격인데 오히려 반갑다. 잘 됐어. 들어와. 이런 얘기입니다. 아 유동규 끝내준다. 대기업 회장이 거지하고 우통벗고 싸우자는 격이래요. 그럼 누가 손해야. 이재명을 대기업 회장 비유한 거고 자기는 거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돈 때문에도 열받은 게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그 오피스텔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에. 근데 돈을 왕창 받았다면 오피스텔에 살겠어요?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살았다는데. 그리고 뭐 빚이 얼마고 뭐 돈도 막 까더라고. 근데 아니 수발한 배소연이는 10억 재산이 나왔잖아요. 걔는 무슨 신분을 해줬길래 80억 재산을 주냐?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 했는데 난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라고 이재명을 몰아세우고 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먹은 게 별로 없다는 걸 까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 했는데 나는 거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 반갑다. 어때 제대로 한번 싸우자. 그러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해주고 감경받은 그 플리바게닝 거기에서 또 깎아주는 거 나 원치 않아. 나는 이판사판이야. 내가 지은 죄에 벌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러면서 같은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이재명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지은 죄에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거 난 덮어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거 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난 명령 받아서 한 것뿐 아니냐.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큰일 났네. 이러니까 눈물 흘리지. 이야 큰일 났는데요. 이재명 그러게. 아니 그렇게 저기 죄가 뭐 없어집니까? 이렇게 이런 저런 걸 동고동락하면서 시켜놓고 유동규가 뭐 측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받은 거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측근 정도면 정진상 김용 정도 대야 측근이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 그래서 까는데 이제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이 휴대폰 버리라고 지시한 거 이런 이제 다 깠죠. 작년 9월이죠. 대장도 놀래가지고 쫄았네. 마이크도 쫄았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지네. 지금 춥습니다. 저도 방송하는 저도 추워요. 지금 유동규의 이 중시에서 버릴 때 작년 9월에 그리고 김용도 그랬구나. 김용도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회유했답니다. 정 실장 정진상이가 그때 수사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이 이정수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하고 얘기 다 됐으니까 입원하면은 검찰이 체포하지 않게 했으니까 병원으로 가라 이런 진술도 확보했네요.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한 자리들 하려고 그냥 뭐 얘기가 다 됐대. 네? 병원만 해라. 그럼 체포 안 한다고. 야, 그리고요. 압수수색 직전엔 아까 조금 전에 김용이고 정실장이 정진상이가 전화해가지고 휴대전화 버리라 지시했고 요거는 이제 증거인멸 회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증거은닉 교사가 되는 거였다면요. 그리고 취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네.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쭉 들어가네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쭉 조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터지니까 확장 내놓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봐. 이건 못 내놓지. 무서운 세상이래니까. 이러면서요. 진술에서 이렇게 말해내요. 정진상이 사건 관련 나의 문제로 나라는 건 유동규죠. 유동규 문제로 이정수 검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면서 다 까네 이제. 지검장도 까고 다 까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정수인데 대장동 사건 수사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게 터지니까 이정수가 또 입장문을 냈네요. 자기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씨 등과 과거에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도 없고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식사나 술자리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은 했는데 민주당도 뭐 정진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헤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휴대전화를 이제 확보했어요. 정거 버리고 이런 거 나중에 찾았잖아요. 포렌식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도요 이런 거 내면서 내용 안 내놔요. 그렇게 가다가 이정수까지 말려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뭐 술자리 식사 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휴대전화에서 뭐 하고 뭐 문자를 했거나 아니면 이정수 검사장이 정진상이나 김용과 문자나 전화 한 게 나오면 당연히 일면식도 없다고 그랬는데 나오면 이정수까지 큰일 나는 겁니다. 당시에 수사문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다음에 이정수였잖아요. 둘 다 다문계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이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다. 요런 말이 이게 진짜 일면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면식 없는데 통화를 해? 일면식 없는데 문자가 가? 근데 일면식 없는데 CCTV에 만나는 장면이 찍혔다.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중앙지검장도.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완벽하게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정수까지 연결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수는 현재는 일면식도 그들하고 없고 술자리나 식사 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고요. 야 이제 정진상이가 곧 다음 차례 아닙니까? 김용은 구속됐고 김용 수사가 이제 1차 수사가 확보가 되면 그 발언 뭐 문자 뭐 포렌식 다 이거 확보되면 그 다음에 정진상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정진상이 처음에 막 오리발 내밀겠죠. 지금도 벌써 오리발 비슷하게 내밀고 있으니까 뭔 소리야 통화 기록 확보했는데 야 너 문자 했잖아 통화 이렇게 했잖아 거짓말까지 안 해 이 사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짝 옵니다. 이제 그건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그 때문에는 유동규가 흔들린 게 이제 그런 거에서 다 흔들린 거거든.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겨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배신까지 당했는데 다 불어버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집행유예라도 짜볼 수 있다. 수사를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바득바득 계속 거짓말 수사 협조 안 하고 거짓말로 둘러대면 이 형량이 완전히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간 감옥 있으면서 배운 거지 유동규가. 그리고 이재명이 김용 정진상한테 열받은 것도 있고 이것들이 날 이렇게 이용해 먹고 나를 가지치기를 해. 열받은 게 있는 데다가 감옥소에서 배운 게 그 협조 잘하면 집행유예 협조 안 하면 20년 30년 사는데 협조 안 하니까 나래도 하지. 처음에 몰라서 막 이고 뭐고 대통령 될지도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대통령 떨어졌네. 그런데 나는 측근이 아니래네. 죽은 김문기 내가 좋아하는 김문기인데 김문기도 모르는 사람이 취급하네. 배소연은 뭐 별 심부름 안 해준 것 같은데 난 모르는데 뭘 심부름 해줬길래 80억 재산을 챙겼네. 그러면 나 모르는 배소연이가 뭐 돈 전달해준 거 뭐 이런 게 있어? 소연이도 물고 늘어지지. 그 소연이 이름도 거론합니다. 유동규가. 배소연이를 거론한 게 저는 그게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배소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법카 이런 것만 우리가 알잖아요. 법인카드 뭐 사적으로 이용 그거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심부름 정도 했다고 10억 정도가 재산이 생겨요. 그러면 이재명인 자기는 1원 한 푼 직접 받은 거 없고 1원 한 푼 직접 돈 전달해 준 게 없겠지. 그러면 누군가가 했을 거라 우리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측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관련 이런 거는 이화영이가 이제 그거고 북한 관련 뭐 코인이 뭐 이거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 관련 돈 받고 행사하고 이런 거는 정진상이 아니겠느냐. 그 옆에 김용. 김용이 구속된다. 8억 이런 게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이고 정진상과 김용이 정치 자금을 걷고 쓰고 하는 거 두 핵심이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유동규가 그 밑에 행동대장 식으로 이제 장비거치 행동 했는데 이제 이런 원장 이렇게 했는데 자 김용이 됐어요. 유동규가 다 불어요. 그런데 내적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내적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정치 자금만 씁니까? 정치 자금 많이 쓰지만 내적 다시 말해서 이재명과 김혜경과 자기네 집에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하여튼 내적으로 뭔가 돈이 들락날락 하는 거는 배소연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동규가 배소연 이름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나. 이게 저는 거예요. 그럼 배소연이 법인카드 수사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배달, 스시 배달, 샌드위치 배달 말고 그건 법인카드 아니에요. 그건 다 드러난 거. 그거 말 누런 봉투, 박카스 박스, 어잉? 사과 박스? 사과 박스 정도는 여성도 들을 수 있지. 박카스 박스에 이렇게 들으면 되고 사과 박스.
버스? 차에? 제가 한번 소설 쓰는 거예요. 합리적인 축 하는 거야. 그 80억이 그 봉급쟁이가 그 단시간 내에 어떻게 모아? 어떻게 재산 축적을 해? 그렇잖아요.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건데. 아니면 그것도 이재명 차명인가? 그 모르죠.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하여튼 상식적으로 자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다가 성남시 경기도지사 사무실에 가서 뭐 준 공무원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80억을 모아? 부터 있던 재산도 아니고 그 기간에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으냐고 80억을. 8천만 원도 모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생활해야 될 거 아니야. 생활. 생활 안 하고 100% 다 저금하나? 생활해야지. 옷도 사 입고 또 먹고 친구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예? 그렇잖아요. 택시도 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모아? 그러니까 근데 유동규가 거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대기업 회장과 거지와에서 자기 거지라는 돈 먹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유동규. 그 말을 한 거고. 자, 배소연 이름 걸고 있는. 그리고 하나하나 밝혀서 말려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동규가 했어요.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까고 있습니다. 휴대폰 버리라고. 버리라고 시켜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킨 건 그들이 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합니다. 내죄는 내가 받겠다. 그들이 시킨 거는 그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아, 증거 인멸도 이제 정진상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을 언급하면서 야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건데 야 이게 이제 지금 이정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문자라든가 통화 기록 같은 게 나오면 이정수도 골치 아픈 그럼 이정수 위에 누구였는데 그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앙지검장 혼자 단독으로 해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그럼 그 당시 검찰총장 누구야?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누구야? 그 당시 대통령. 아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원룸 압수수색할 때 용인의 한 원룸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그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유동규가 살았다는 건데 휴대전화 창밖으로 던졌잖아요. 요거 검찰 수사 시작되기 직전에 9월 14일 새로 개통한 거였대요. 새로 개통한 거를 압수수색 다음날 유 씨가 이제 취재진하고 이제 만나서 이 휴대전화 버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때 한 건 뭐냐면 사정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갖고 나와서 죽으려고 잡아던진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1년 전쯤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시킨 거다. 버리라고. 그리고 버리기 직전에 정진상과 8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 증거 지시까지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정수 이름도 나오고 배소연이 새로 나오고 빠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떨고 떠는 걸로 뭐 서러움이 북받치는지 떠는지 눈물까지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사 앞에서 괜히 거기서 심정이 지금 복잡하겠죠. 아무리 강심장 이재명도 유동규가 차근차근 말려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심장이 안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지. 무섭다. 이게 나병 특집도 아니고 지금 이제 겨울, 가을인데 겨울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야 벌써 겨울이 온 것 같다. 쌓인 게 너무 많아. 천천히 말려 죽일 거. 나 이거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이 악마로 나오잖아요. 악마를 잡는 이병헌이 잡아서 처음에 죽이지 않잖아. 그 입안에 그 포일되는구나. 천천히 말려 죽인 작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고통스럽게. 무섭다. 어우 추워. 어우 추워. 그만할게요. 어우 너무 춥다. 무섭다. 무서워.